얘를 처음 본 거는 한 4월 말쯤 본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이 고양이 오리투리가 천장에서 난다 그래갖고 오미치카고 물을 천장에다 줘봤더니 그 음식이랑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잘 쳐야 되니까. 잘 쳐야 돼. 고양이가 나보다도 못 치는 너무 쉬웠다. 아, 밥을 한 끼 하루나 건너서 주면은 저기 요 앞에서 지가 여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밥 줄까? 어, 그냥 밥 먹어. 아. 저 시기 100일 동안 밥을 줬는데 저기 오늘 인천에 상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어떡하냐? 아, 저 앞쪽에서부터 해서 네. 이쪽 이제 판넬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다 보니까 네. 불이 이제 이쪽으로 확 이제 같이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그자로 붙었기 때문에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계단으로 아마 대피를 한 것 같아요. 천장이 환경이 안 좋아요. 못이 타카로 천장을 다 했기 때문에 못이 많이 박혀 있고 화재로 인한 재 같은 것도 있고. 고양이를 너무 몰라. 오! 아 깜짝이야! 바로 여기있어! 지금 보면은 뒷발은 가만히 있고 그 몸을 늘려갖고 앞발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 먹어요? 주로 이걸로 먹여서 키웠습니다, 지금. 어, 일로 와. 아버 여기. 어, 일로 와. 일로 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헐로로로. 오케이, 잡았다. 가자. 야. 오, 얌전해. 나보야. 엑스레이 보면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 깨끗하잖아요. 심장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밖에서 생활을 했다면 그래도 어떤 전염성 이란에 대한 어떤 면역 기능,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은 어떤 수동 획득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리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길에다가 다시 방생해 준다는 거는 지금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 방생을 하게 되면은 얘 폐사할 거예요. 와, 잡혔다. 아, 그 밑에 거는 너무 힘들어.
겁니까? 어제 집에 가서 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어떤 운명 같은? 그냥 키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야 이제 나와봐. 영원 저도 엄마 키워줄 거야? 오케이, 나 가자.